추경영육과장 홍석입니다. 예, 먼저서부터 다 오셨는데 제가 한번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2, 3년씩 오시는 분들도 있고 꽤 오래 이제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실패하는 게 이렇게 요쪽으로 좀 가보세요. 요 파종하는 방법이에요. 파종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파종을 하려면 우리가 농촌에서도 젖이나 이런 거를 전소 그 우리가 씨앗을 당기는 거는 좋은 거만 남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두를 이 씨앗을 하는 거를 말리는데 건조기에다 말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발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발효율이 100%에서 50%도 안 되게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온도를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자로 쓰려고 하는 거는 항상 태양빛에다 말려야지 건조기에다 말려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목을 일단 만들려면 이게 가래를 채취해갖고 제일 이 보관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이 가래는 노출 매장을 안 하면 안 돼요. 꼭 겨울에 모래에다가 1:1 섞어갖고 한 3개월 동안 노출 매장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일준하게 안 나와요. 개인이 하면은 이거 반도 안 나옵니다. 100개 심어야 50개도 안 나와. 우리가 해니까 한 80% 되는데 지금 이거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그 파종하는 것도 이제 밝혀 드리려고 그 일부러 물어봐. 그 뭐래? 예. 보나 보고 해봐. 이게 또 이제 봉합선이 있어요. 봉합선이. 봉합선이 있는데 천수 이걸 가래 저 우리가 파종을 하려면 다 이렇게 이렇게 싹이 여기서 나오니까 전수들 이렇게 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 뿌리야 뿌리.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심는 거. 거꾸로 심는 거. 그러니까 눕게 심어야 된다고 다. 이거를 눕게 심어야 돼요. 눕게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눕게 심어야 뿌리는 나와서 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슈트는 나와서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묘목이 구부러지질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심으면 묘목이 최소 구부러져 있다고. 왜냐면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슈트는 또 위로 올라와야지 그래야 되면 그 전수 묘목이 구부러져요. 그래서 꼭 옆으로 위에서 심어야 된다는 거. 그 뒤에도 심고 이 모든 종자는 마찬가지예요. 파종하는 데는 이 두께에 종자의 두께 3배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3배. 그게 이 종자 크기의 3배만 머리를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경 종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가 더 굵을수록 유리해. 더 굵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요걸도 한 5배 정도 묻어주면은 한 1cm, 아니 0.1cm 정도는 이게 더 굵어져, 그치? 많이 더 볼수록. 많이 더 볼수록. 나오는데 이제 힘이 드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튼튼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자기가 이제 묘목을 생산할 때는 이 조금 더 깊이부터 묻어줘야지만 이제 좋다는 거지. 이 대가 굵어야지만. 그렇지 않, 굵어야지만 좋으니까. 그리고 또 대목보다 접속 크기가 3배 이상 굵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한쪽 형성치만 맞춰주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유경전막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유경에다가 또 이런 유경을 갖다가 접수를 쓰는 줄 아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1년지 심연지를 이렇게 쓴다고 1년지 심연지, 1년 심연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건 아주 접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자, 일반인들은 접수했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요런 건 다 수컷이요, 수컷. 밑에 있는 수컷이요. 이거 접수를 써먹으려면 맨 꼭대기 종합부분이 하나밖에 못 쓰는 거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접수를 써려면은 이게 눈이, 이건 다 수컷이요, 수컷. 이런 거 수컷. 그럼 이게 저 밑에 그냥 순나무 됩니까? 아, 순나무 안 되지. 나무가 아예 안 나오지. 나무가 이게 죽지. 아니, 싹이 없는데 어디서 나와? 눈이 없는데. 눈이 없는데 싹이 어디서 나오냐고. 아, 눈 아니에요. 이게 다 수컷이라니까. 응? 그래서 이제. 자, 여기 그림을 이제 보듯이 수컷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수컷. 여기 똑같죠? 여기 꽃을 뱉는 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안꽃 수컷 하시는 분, 호두 재배하시는 분들 배웠어요. 자, 안꽃이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안꽃. 지금. 암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호박처럼. 어? 수꽃은 이렇게, 아까 요게 조그만 게 커갖고, 나중에 요게 커갖고, 요렇게 된다고. 수꽃은.
근데 이 수컷 재배하시는 분들도 수컷 암컷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재배하는 사람도. 그럼 이거는 이것도 암컷입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접수가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이 접수 하나, 둘, 셋, 네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개를, 네 개를. 이건 하나도 못 쓰고. 그렇지. 이건 하나 그냥 못 쓰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게 모르는 사람 보고 저기 접수 따고 그러면 이런 눈을 보지도 않고 이런 거 큰 거 맞다 봐. 이런 거 큰 거. 수컷이 이게 작은 편이에요, 이건. 근데 상당히 눈처럼 큰 것도 많아요, 수컷이. 그래서 이거 수컷 잔뜩 담긴 것만 따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할 때는 사정 방법하고 이 접수 따는 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접수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그렇고 이제 이 접수를 이게 한 2월 전에 따야 돼요. 2월 전에. 2월 전에 따갖고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잘 보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2도씨 그 냉장고에 그냥 보관한다. 2도씨 냉장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꼭꼭 요 숨까지 다 묶어갖고 꼭 봉해버리면은 쪄버린다리지. 이 숨을 못 통하니까 이게 물기가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전수 떠버려.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위에는 항상 비닐봉지가 한 이 정도 올라오도록 해고 여긴 열어놔야 된단 말이야. 위에는 열어놓고 세워서 이렇게 딱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농가에서 그냥 할 때는 그 은달에 그 이렇게 쌓아놓고 그 뭐 집이나 이렇게 비닐 덮어서 딱 해놓으면은 2월 전에 붙이면 상관이 없어요. 5월달 6월달 지나서 거기서 나서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월달 3월달에 하는 거면 그렇게 집 은달에 집이 있는 데서도 은달에다가 나중에 보관할 때 잘만 해서 보관해도 돼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냉장고도 없고 촌에서 뭐 이 신선실이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접목 회착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접수를 제일 늦게 따고 빨리 붙이는 거예요. 빨리 붙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접수단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접수단지가 뭐 우리가 오늘 이제 접목을 한다면 한 일주일 전에 따서 놨다가 이제 접목을 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겨울에 이제 가지가 동해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를 잘 봐갖고 따시면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종하고 이제 대목을 만드는 방법, 접수를 따는 방법, 그 다음에 암컷 수컷을 아는 방법, 재배를 하시려면은. 근데 이게 암컷 수컷이 피는 시기가 달라요. 호두라면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 암컷이 다 피고 다 떨어진 다음에 수컷이 피는 거고 또 수컷이 먼저 피고 다 떨어진 다음에 암컷이 피는 게 있고 그런데 수컷 암컷이 같이 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면은 농 재배하시는 분들 이걸 몰라. 호두꽃 자체도 모르는데 이게 꽃이 언제 피는지 그러고 알 수가 없지. 당연히.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 호두가 수컷이 먼저 피고 암컷이 피는 건지 또 암컷이 먼저 피고 수컷이 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컷 암컷이 같이 피는 건지. 그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그걸 관찰을 많이 해보셔야 돼. 왜 우리 집 호두가 안 달리지? 아니 암컷 먼저 피고 다 진 다음에 수컷 피면 당연히 안 달리는 거지. 수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달려 호두가. 그렇죠? 그 반대로도 또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보고선에 지금 그렇게 안 달린다면 이 고접을 통해서 한 가지 순나물을 고접을 통해서 이제 이 순나무를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순나무 자체를 암꽃 피는 시기하고 수꽃 피는 시기가 똑같은 거 암꽃과 암꽃에 기준을 둬야 되겠죠. 암꽃에 같이 피는 순나무를 갖다 심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많이 딸려면 재배자들 많이 딸려면 그거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 호두가 남은 근데 맨날 안 달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더 드리면은 이게 지금서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그거요. 왜 청설모가 다딱한데는데 호두나무 심어서 뭐 하느냐. 그거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심어놓고 10년 후에 와서 나한테 아 질문을 하시라. 내가 다 방제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심지도 않고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요. 아니 뭘 시적을 해놓고 걱정을 해야지. 청설모가 다딱한다고 시적도 안 해요. 그 전에 걱정부터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심어놓고
우리가 이제 유경접목 방법도 있지만은 또 청소년 강제 방법도 많이 개발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방법이 돼.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 폐금을 주선다고 그냥 한 번만 둘러면 청소년 하나도 못 올라 그러는데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00평 되는데 콩밭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지나가다 보면 거들 한 큰 거 다섯 대가 있어, 거기. 근데 보면은 심벌라방 한 번 대병하고 탄저병 있는데도 한 번 이거 약 주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왜? 콩밭을 메고 앉아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근데 호두나무 다섯 대면요, 최소한도 천만 원이 나오는데, 콩밭 200평 먹었고, 얼마 나오겠어요? 50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럼 1년에 두 약 두 번만 주면 되는데, 이 콩밭을 메고 앉았단 말이야. 이게 딱 한 노릇이란 말이야, 이게. 에? 그러니까, 심불나방 댐볐을 때 약 한 번 쳐주면 되는 거야, 약 한 번. 탄저병 왔을 때 약 한 두 번 정도 쳐주고. 그러면, 한 나무에서 지금 이제 심부지경 1m 되는 거 얼마 따는 줄에 최고 많이 따는 400kg 거였대. 그럼 호두 1kg에 얼마인데? 4만원이요, 4만원. 근데 그 콩밭을 메고 앉았대. 한인스러움들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 차 타고 가서 내려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혼을 낸 적이 한번 있는데, 그거 매지지 말고 여기 약을 주라고. 약을 주라고. 에?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호두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두를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이문호 박사하고 저하고 호두 나무 갖고 박사계 쓴 사람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기 박사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호두나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 한 30년 됐습니다, 이제. 30년 되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유경접목법이라든가 이제 그 보급이 지금 호두는 실생매 위주로 이제 돼 있어요. 실생매 위주로. 그거 좋은 품종이 나와서 시중에서 팔리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러니까 수정보다도 강원도에서도 다 된다. 호두나무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탈린 거야. 품종에 따라서 영월가도 있고 인제가도 있고 속초가도 있고 홍천가도 있고 강원도에 어디도 호두나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살면은 그 호두를 접수 채취해서 실생매로 심던가 접수 채취해서 접목면을 해서 많이 심던가 그러셔야 되는데, 어느 탑수종보다도 호두나무를 쫓아올 나무가 없어. 경제성으로 따진다면은. 호두가 뭐 작다고 해서 저기 한번 그렇게 싸게 받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키로로 뭐 3만 원 이렇게 받지. 뭐 알이 작다고 해서 무슨 뭐 호두 값이 좀 싼 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다른 부분처럼 뭐 그렇게 호두 가격에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호두 중에서 골라서 심으시면 돼. 그래서 또 내가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거요. 여기 내가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호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한번 보시고 깨먹지 마세요. 또 이거 보라 그러니까 깨먹는 사람도 있어. 면모를. 아니, 교육하다 보면은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 정도 호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호두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고향에 가서 이렇게 호두를 보고 저 정도 호두가 된다면 접수 채취하거나 거기에서 호두를 그 사갖고 파종을 해서 실생매로 심어서 된단 말이에요. 호두는 또 다른 나무하고 달라. 호두는 모수 유전력이 86%란 말이야. 다른 나무들은 밤나무 저기 큰 거 심는다고 해서 밤나무 큰 거 나와요? 감나무 먹고 감나무 씨 심으면 큰 거 나와? 안 나오죠? 돌감나무 나오면 땡감 나오고 돌감 나온단 말이야. 근데 호두는 엄마를 닮을 확률이 86%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온다는 거야. 좋은 걸 심으면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나와. 그러니까 80% 작고 10%는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10%는 더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80%를 기준으로 해서 80%는 엄마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확률이잖아, 확률. 우리가 이제 애기들 낳을 때도 남녀 비율은 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딸만 낳는 사람도 있고 아들만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확률적이니까 어떤 나무보다도 모수 유전력이 그 높기 때문에
실생면을 심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수를 잘 그것만 저 좋은 호두만 골라서 심으시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콩알만한 거 심으면 콩알만한 호두가 나올 확률이 8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심으셔도 되겠어요? 근데 묘목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심어야 또 묘목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200개, 만약에 뭐, 한 마리 200개 들어간다면 그건 400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묘목 장사들은 땅굴 갖다가 보급을 할 수도 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해서 재래종으로만 전수 여태까지 실생계로 해서 재래종으로만 도입되는 거예요. 저 시중에 심는 게 개인 재배자들이 심는 게 그래서 이제 유경 전목복이 나온 지가 이제 조금 한 됐는데 지금 저 정확하게 지금 뭐 생산하는 사람은 전라도 순천의 고봉주 씨밖에 없어요. 유경 전목복을 확실히 알아갖고 보급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5,000 정도, 15,000주 정도를 이제 생산해서 파는 저기 묘목을 생산해 판매 하는데 그 사람은 그 호두나무만 이제 저 묘목 팔아갖고 2억씩 해. 자기네도 호두나무 한 10헥타 있어요. 또 지금 따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유경 전목을 할래도 이 접수가 있어야지만 되잖아. 나도 내가 호두나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에 이런 접수 채취할 데가 없으니까 묘목 장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채 접수 공급원이 있어야 이 접수를 따서 저 묘목을 만들어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일제 저기 그 형이 일제 저 일본에 가서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 밤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그래서 그 양반이 일본에 갔다 올 때 실령하고 한 여섯 품종을 갖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심어놨었어. 거기에서 접수 채취를 해갖고 이제 그 지금 묘목을 생산해서 파는데 다른 데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 왕호도다 왕호도 우리 뭐 어디 왕호도 뭐 어디 무슨 호도 했는데 그런 건 다 개인이 붙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크다라면 왕호도로 붙인 거고 우리가 개발한 왕호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태까지 시중에 보급이 안 되거든. 근데 시중에는 왜 이렇게 왕호도가 많은지 왕호도가. 이건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고향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크면 그냥 왕호도로 붙여서 팔아먹는 거예요. 묘목을. 어?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한 네 품종 정도 있고 또 올해도 한 네 품종 정도를 선발할 거예요. 아까 그런 품종들을 선발해서 이제 앞으로 품종 등록을 해갖고 이제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급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금세력이 참에 하나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17년 만에 농가에 보급된 거예요. 이 집이 나무인데 또 밤나무나 감나무 같은 거는 3년생이나 2년생만 돼도 접수를 많이 채취해요. 호두나무 10년생에서 100개 못 채취해. 그렇죠. 이런 가지가 이런 가지 100개 접수 딱 해서 못 땁니다. 세상 없어서 10년생에서 10개나 20개 따면 많이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커야지 채소 만들려면 이거 접수 따는 나무를 만들려면 한 20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연구 현지 연구 현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농가에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고 또 북한 같은 데서는 지금 호두 연구소가 세 개가 있어요. 북한에도. 근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두 연구하는 사람이 호두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한 7가지 수종 같이 연구해.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보급이 더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혼자만 호두 연구를 한다 해도 되는데 호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달에 뭐 잡담 거 삼가시는 이유는 뭐 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왜 아까 이제 그 우리 박영기 박사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가래나무로 아까 설명을 이제 잘했는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가래나무하고 호두나무 근데 모든 나무는 밤나무에 밤나무 붙이는 게 제일 좋고 또 감나무에 감나무 붙이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호두나무는 우리가 시험을 해보니까 호두나무에 호두나무 50%도 안 돼. 활착률이 전목 활착률 유경 전목에서 그 다음에 가래나무하고 호두나무 하면은 80% 된단 말이요. 그런데 아까 이유도 다 있지만은 그 이유 이외에 유경 전목은 이제 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 활착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공대공 대목을 안 쓰고 가래나무로 쓰는 거야. 묘목을, 이제 대목을.
대목을 그 가래나무로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두 생산은 작년에 1,060톤이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작년은 미국에서 거의 이주로 들어왔는데 탈각한 거로 8,000톤이 들어왔으니까 그 0.41을 곱하면 돼요. 들어온 게. 그러니까 만 한 2천 톤 넘게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데고 지금 소비량은 약 한 만 5천 톤 정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된다고 보면 되고 아직도 호두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이 뭐 1헥타르 미만이 많고 또 본인 그 지금 많이 생산되는 나무들은 본인들이 심은 것보다는 그냥 자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호두 떨어져서 나갖고 그거 뽑아다가 이제 이렇게 뜸뜸 심어갖고 농촌에서 그런 데가 많고 지금 한 10년생 미만짜리가 거의 우리나라 50%가 된다고 보면 돼요. 10년생 미만이. 10년생에서도 잘 따는 사람은 뭐 100kg에서 뭐 얼마까지 따는 사람도 있고 10년 키워도 하나도 못 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만 갖고 노력을 해야 돼. 호두나무 이제 이게 농가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호두나무 왜 심으시려고 그러냐고 이제 민원전화가 많아요.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호두나무 10만번 넘으면 먹는다더라. 이게 이 얘기가 이제 태반이야. 10만번 넘으면 먹습니까? 안 돼요. 관리를 해야지. 이것도 과수나무야. 과수나무. 과일나무 관리를 해야지. 비료주고 전시전전해주고 농약주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거 안 주고 되는 나무가 과일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노동력이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뭐 과거에 좀 뭐 얘기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 노동력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제 노동력이 안 들어가냐면은 호두나무는 병 있으면 약 주고 병 없으면 약 안 줘도 돼요. 그렇게 큰 병이 없어요. 근데 병 중에서도 이제 박쥐나방 피해 어렸을 때는 박쥐나방 피해만 잘 예방하고 흰물나방 피해만 잘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탄저병이 과실 안 달리면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줘요. 라고 생각하는데. 응? 그러고 또 전지전전. 아까 여기도 뭐 전지전전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전지전전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1년 사이에서 슈트 한 번만 딱 잘라주면은 강한데 수세가 강한 가지만 잘라주면 돼. 더 이상 될 필요가 없어. 손을 더 이상 될 필요 없죠. 전지전전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전지전전 하나만 안 해줘도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근데 호두나무 그렇지 않거든. 수세가 강한 쪽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또 생각해보자. 수확할 때 호두나무는 떨어지는 거 주워도 돼. 가만 놔도 그게 제일 잘 야물고 좋은 방법이야. 품질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이 탄닌 성분이 있어갖고 그 총피에 이 물이 드니까 이제 비만 안 온 상태에서 정설모나 이런 데서 사람이 주워 가지만 않으면 이제 그런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 에 그리고 이 밤나무나 밤 하루만 늦게 주우면 어때? 벌레 먹고 성분 가치 없으면 못 팔아먹는단 말이야. 호두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뭐 호두가 뭐 추석 때라 그래서 비싸? 그거 아니잖아. 정월 대보름에 제일 비싸잖아.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 수확하는데 너희네들 그 못 올라간다고 나무 쳐다보고 안타까울 필요 없단 말이야. 호두 알안 벗어서 떨어지는 거 밤처럼 떨어지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호두도 다 시기가 되면은 알안 벌어서 떨어져. 그럼 그거 주승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이렇게 따서 올라가서 딸라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딸라고 애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무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리고 노동력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훨씬 덜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만 이게 다비성 식물이요. 다비성 식물이어서 걸음을 엄청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고 걸음만 많이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잔소리 같지만 이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두를 재배하시려면 그 기본적인 걸 알아셔야 된다고. 기본적인 거. 그래서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셔야지만 이게 다른 나무에 비해서 경제성이 따라올 나무가 없고
제가 볼 텐데 경제 수급에서 따라 올라오고 노동력도 진짜 안 들어가고 몇 분의 1, 5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야한 번 안 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해발 한 400m 정도에 심은 사람들은 거의 명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두를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해발이 한 350에서 400m 정도 되는 데가 제일 좋아요. 평지보다. 그런 데가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시려면은 적지적수, 자꾸만 적지적수가 얘기 나오는데 잘 되는 가서 잘 돼, 잘 되는 데 가서. 내가 지금 호두 농사를 질라고 그런다면은 그 무주영동 예천 그쪽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 왜냐면 여기 거꾸로 꽂아놔도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과. 거기는 그냥 거꾸로 꽂아놔도 그 살 정도야, 살 정도, 거기는. 그런데 포도나무가 지금 많이 이제 주생산지는 전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수원에서 심으려고 하면 거기 가서 심은 것보다 수원에서는 몇 배가 더 심는 거야, 관리하기가. 이게 얼어 죽죠? 또 많이 안 달리지? 얼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무가 이제 동해피해를 자꾸 받으면은 포도가 달만하면 또 동해피해를 받고 달만하면 또 동해피해를 받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한두 나무 심어서 우리가 이제 맛으로 따먹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재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저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년 그 과실이 충실하게 잘 달려야 되는데 동해피해를 한번 받으면은 3년생 이장이 돼야지 가지에서 호두가 열기 때문에 3년 한 키워서 한 따먹으려면 또 동해피해 받는단 말이에요. 또 동해피해 받아요. 그래서 이방 이 땅을 안 사시고 앞으로 땅을 사서 만약에 호두 농사를 지신다면은 그 무주영동 김천 그쪽에 가서 땅을 사갖고 심으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이런 데서 저희 천안의 그 저 뭐예요 광덕면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데는 영동이나 광덕면이나 뭐 천안시나 뭐 예천이나 이런 데는 또 호두나무 심다른 보조를 많이 해줘요. 군마다 달라 이게. 또 보조해주는 품목 자체가 작목 자체가 다르다 군마다. 우주 같은 데는 뭐 거의 다 해주고 영동 같은 데도 평설 뭐 시설까지 다 해주고 이저 광덕면 천안시 거기도 보조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농사를 지셔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수원에 아무데서나 뭐 나 저 배수가 안 되는 땅에서 한다라면 그거는 고생만 하고 결국 망하는 거야. 결국 망해. 그러니까 이제 땅을 또 자기 땅이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북쪽이 막힌 데가 좋아요. 맞바람 치는 데는 호두는 안 돼요. 이상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을 때 방향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심기 전에 그 뭐라 하냐면 컨설팅 많이 해야 돼. 아는 사람들하고 호두 재배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계속 한 1, 2년 그 상담을 해갖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만 많이 했는데 현재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유병전목의 특징은 이거요. 또 개발한 게 이제 나무에서 처음으로 이게 집게를 이용해서 정목 부위를 고정한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처음으로 한 거야, 나무에서는. 이게 수박이 접목하는 거야, 수박 접목 집게 이게. 근데 이 상해가, 이 공장이 영세다 보니까 한 해만 있으면 원래 없어져, 자꾸만. 이게 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약간 작아. 그래서 조금 큰 놈들은 또 요런 거 집게 같은 거 개발된 게 있어서 요런 걸로 하고, 더 큰 것들은 이제 빨래 집게. 아예 이 안쪽으로 물리는 거야, 안쪽으로, 이게 안쪽으로. 그래서 이건 꼭 빼줘야 된다는 거지, 빼줘야 돼. 이게 유경전목의 특징은 물론 1년에 묘목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은 전목 테프를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전목하면 전목 테프 조금만 늦게 풀어줘도 이게 잘록해져갖고 바람만 불면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거의 뭐 전목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비대해지면은 자동적으로 전목 집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버려. 자동적으로. 그럼 우리가 접목을 하면은 일반 거는 두 번 내지 세 번 풀어줘서 다시 묶고 나야 돼.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1년 연중 접목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시설만 갖춰져 있다면 온도 습도를 맞출 수 있으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경 전목이라 그래서 꼭 유경 녹지 전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25% 30% 되니까 이런 접수를 못 땄다 그러면은 5월달이면 새싹 나와. 새싹 나오면은 그걸 따갖고 이런 거 따갖고 이거 접수해도 한 25% 살아. 이거에다 이거 하면은 이거에다 이렇게 이거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전목 붙이면은 이게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이거 산다고. 그러니까 접수를 못 땄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매년은 언제든지 전목 붙일 수 있어. 근데 활착이나 활착이 떨어지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야. 고점이나 이런 것도 전수 저기 25%에 30%.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하나도 안 살았거든요. 그 우회를 잎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될까요? 어디에? 그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유경에 유경. 아 그러니까 아직 네. 설명 전체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 아, 그러니까 다시 기다려보시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길이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해본 결과는 이 호두가 달린 거 하고 어? 달린 거 하고 안 달린 거 하고 시험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5% 차이밖에 안 나. 5% 차이밖에 안 나.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이도 천수 시험을 해봤어요. 이게 뭐 10cm, 8cm, 4cm 뭐 해갖고 이렇게 해서 다 시험을 해보니까 2에서 4cm가 활착이 제일 좋아. 그래서 2에서 4cm로 자르고 접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을 다 해본 결과로 시험을 다. 여기 2cm, 4cm 뭐 이게 나온 게 활착률이 그렇게 다 시험을 해서 한 거고 이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거의 5% 차이가 안 난다 이거야. 여기는 이건 없어요. 그리고 또 접수가 이제 이 정화부위라 하면 저기서 여기 여기를 정화부위라 해 요거를 요거를 정화부위 예? 정화부위 그 요 요거를 중앙부위라 했죠. 중앙부위 요 중간에 있으니까 요 중앙 부분이라 했는데 이렇게 쳤을 때 요것도 5% 차이가 나. 요게 5%가 활착이 낮아. 물론 어느 그 수정이든지 이걸로 붙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가지 하나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걸 붙일 수 있게 없단 말이야. 중앙 부분을 그렇죠? 하잖아. 하나뿐이 없잖아. 호두나무는 더하다고. 근데 이게 호두나무는 아시다시피 이게 접사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이거를 뭐 이것만 붙일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눈도 두 개, 세 개, 하나 이렇게 다 붙여보니까 그것도 5%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하나로 하는 거야 눈도. 그리고 이게 두 개로 하면 호두는 봐보세요. 이런 거 이게 두 개로 하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그지? 네, 어? 네. 두 개로 하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두 개로 하려면 이게 길어버리니까 이게 고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로 해야 돼. 활착이 하나로 했을 때 활착이 정화부위보다는 5% 차이 나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접수의 가격 차이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해놔 둘로 해놔 이제 마찬가지고 접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깎는 거예요. 또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건 뭐 한 천 개 만 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깎는 방법을. 이게 한 번에 나도 요새 잘 안 해서 이제 잘 안 되는데 딱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돼야 돼. 이렇게 두 번에 하면 안 돼. 두 번에 하면 두 번에 이 면이 이게 날카롭게 이게 보시면 이 면이 이렇게 일자로 나가질 않는다고. 이게 일자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신 주는 데 따라서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이게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거의 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 깎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깎는 게. 그래서 이 언제 오셨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저 붙이려고 그러는 양반들은 이걸 뭐 접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나무 갖고 계속 이걸 해봐야 된다고. 이게 단련이 돼. 숙달이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목으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 2cm로 자르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대충 한 2cm 정도 자른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요만큼 깎았으면 이것도 요만큼 깊이로 쪼개야 되겠죠. 하르는 거를. 그게 이제 유경전목이라는 건 활접이라 해갖고 정확하게 반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절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접은 이렇게 하지 보통. 절접은 이거 절접을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깎고 여기 이렇게 저기 절접을 이렇게 한다고. 절접 이 접수 이렇게 깎는다고. 어? 그리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자르고 절차별할 때 이렇게 깎아서 여기다 딱 맞추잖아.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중간을, 이게 중간을 쪼개는 거야. 중간을 요 깊이만치 내가 생각했던 깊이만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확하게 중간을 잘랐다면 이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자기 고기 이거하고 맞추는 거예요. 맞춰. 맞춰서 자 이제 이거 한쪽 면만 형성처럼 한쪽 면만 맞추면 된다 그랬지. 어디든지 이게 생이배가 굵어도 상관없더니 그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한쪽 면만 V자로 되는 데가 이게 뜨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게 유경이니까 약간 심만 주면 이제 쏙 들어가는 기분이 난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 완전히 여기 붙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형성치 맞추는 게 요게 기분이 돼요. 요걸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게 활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남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굵기가 접수 굵기가 대목 굵기 세 배가 굵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한쪽만 면만 맞추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아니 테이프를 묶 이걸 묶으려면은 이게 뭐 삐뚤어지고 막 그러는데 어? 이걸 하나 그냥 딱 이렇게 다인 거야 손목. 그러면 이게 이제 커서 생장이 되면 이거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집게는. 그래서 이게 유생사고 이게 예? 좋은 거지. 어? 다인 거야 손목.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 또 이렇게 자른 부분에다가 또 밟고 또 치게 놓으라면 이거 아 또 여기다 치게 놓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정화지에다가 정화지 갖고 올렸어. 정화지 여기에다가 이 자른 부위에다가 이제 이게 습도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습도 부지런히 여기다 밟고 또 이거를 치게 놓으라면 아, 이 정화지에도 여기다 치려놓은 사람,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면 이거 치려놓으면 이미 틀 수가 있나 못하지.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접목을 할 때는 비닐 테이프로 붙이고, 여기도 다 이제, 이제 접착제로 해서 이걸 붙여주는데, 이건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해갖고 위에다 물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활착 시험을 다 해봤는데 위에서 물을 줘도 상관이 없어. 이게 찌개를 집었다 그래서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면 안 돼. 물이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게 찌개를 집어놔도 물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거 깎는 거 하고 여기 V자로 되는데 이 홈을 잘 못 맞추는 거 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형성층을 잘 맞춰야 된다는 형성층을 잘 맞추고 그러시면은 뭐 이상이 없어. 그리고 또 기타 여기 가보시겠지만은 저 온습도만 잘 맞춰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 좋아. 음식도 재료가 좋아야 맛이 잘 있듯이 이것도 재료가 다 좋아야 돼. 접수가 동해 피해 입은 거 또 부패한 거 이게 접수 잘못 뽑아내면요 습해서 전부 곰팡이 씁니다. 곰팡이 쓴 거는 요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눈이 통통해져갖고 일주일 돼도 똑같고 한 달이 돼도 똑같고 나중에 이제 빽짝 눈이 말라붙은 거야. 절대 곰팡이 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접수 보관이 중요한 거고 접수 채취도 중요한 거고 또 대목도 중요한 거고 이런 게 다 좋아야지만 활착률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조절, 온습도 조절은 뭐 2주간은 아침 뭐 거의 밤에도 그냥 나와보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접목이 성공하는 거는 2주 내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2주에서 안 나는 건 거의 희망이 없어. 99% 희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눈에서 2주 후에 뭐 좀 태동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안 된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이 눈이 이제 이런 게 자마가 좀 덜어 있어요. 이런 걸로 한 거는 한 달 후에도 날 수 있어. 또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이 눈이 죽고 요런 데서 자마가 나올 수도 있었더라고. 그런 거 한 5% 정도 밖에 안 돼. 그래서 2주 보면, 2주만 되면 벌써 이 활착이 잘 됐다, 안 됐다 다 벌써 알 수 있어요. 개인들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고, 요거, 풀렸어. 성진 씨. 요거 좀 묻어서 이제, 하는 거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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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